영수증이 있습니까? 빠르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확인에 응한 그녀. 보안 요원은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걸 일부러 샀기 때문에. 이거 다 반품할 거예요. 전체 다 하실 거예요? 네, 전체 다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절도한 물품을 환불까지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챙겨간 거죠. 주로 마트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생계형 범죄인데요. 그렇다면 이들 모녀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훔쳤는데 그 액수가 무려 한 600여만 원이 됩니다. 부모지도 뚜렷하기 때문에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에는 상습성이 있다고 봐야죠. 혼잡한 틈을 타 대형 마트에서 수십 차례 물품을 훔친 모녀. 피해 금액만 약 600만 원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법은 더 치밀하고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엔 한 분에 5만 원대였던 피해 금액도 점점 커져 마지막엔 40만 원이 훌쩍 넘었는데요. 자, 이렇게 철저했던 모녀의 절도 행각. 대체 어떻게 그 끝을 보게 된 걸까요? 분석해본 결과 같은 사람이 같은 그 형태의 쇼핑을 해갔다가 이제 반품을 하는 그런 용의자가 포착이 돼가지고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검거하게 된 것이죠. 9월 18일 날 그 검찰에 기록이 송치된 상태에서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모녀의 모든 행동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마트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란 없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절도 행각을 벌인 모녀도 법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기상천외한 절도를 저지른 범인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식재료를 찾아 떠난다. 최고의 식재료로 만드는 최고의 요리로 여러분의 식탁에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만날 맛의 품격의 주인공은? 맛과 영양이 기가 막히는 해산물 보양식의 대표주자 바다의 황제 전복입니다. 정말 바다의 황제죠. 대한민국 최고의 전복을 찾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간 곳은 물 맑고 공기 좋은 전라남도 완도군. 와, 전복 진짜 많네요. 다 전복에 다. 전복의 고장답게 고개만 돌리면 귀한 전복을 실컷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전복의 맛을 느껴볼 수 있다는 사실. 전복 산지답게 내노라 하는 전복 맛집만은 완도. 안녕하세요. 네. 완도에서도 특별한 전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집을 찾아갔는데요. 완도에서 전복 요리 제일 잘하시는 분 맞으세요? 네, 일로 오실 분데요, 여기. 어떤 요리를 맛보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간장 게장보다 훨씬 맛있는 전복장입니다. 오, 재밌다. 전복장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역시 간장. 여기에 깊은 맛을 내는 청주를 넣고요. 다진 채소를 송송송송 썰어서 간당에 퐁당. 이 집만의 특별한 재료가 더 들어가는데요. 이게 뭔가요? 완도 유자예요. 유자 특유의 향이 있고요. 몸에도 좋고 감칠맛도 나고 비린내도 좋고. 특제 간장 준비되면 전복이 등장할 차례. 야들야들하게 익힌 전복을 껍질째 간장에 넣고 3-4일 정도 숙성시켜주면 살짝 익혀서 넣는군요. 간장 게장 저리 가라.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밥도둑 전복장 완성. 두 번째 음식은 전복에 살과 내장이 가득한 전복 솥밥. 정말 밥이 버터가 녹아 윤기가 촤르르 먹음직스러운 전복 솥밥. 저도 한 숟가락만 떠먹고 싶어집니다. 마지막 추천 요리는 전복의 고소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식. 양념 없이 굽기만 해도 맛이 기가 막힌 전복구이입니다. 전복의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우니 입에서 녹아요, 녹아. 네, 잡숴보세요. 참 맛있을 겁니다. 예.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선택한 방법. 전복 솥밥과 전복장을 한 번에. 맛이 어때요? 전복도 전복 맛. 모자도 전복 모양 모자. 분위기 있게 전복구이도 한 입 베어 먹는데. 엄청 고소하고 쫄깃쫄깃. 네, 맛있을 겁니다. 예. 이런 전복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배 타고 나가면 뭐 전복 천지예요. 최고의 전복을 찾기 위해 배 몸을 싣는 담당 PD. 한 시간 반 동안 배를 타고 가야 그 귀한 전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작업이 한창 중인 어선에 도착했는데요.